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크리스마스 모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이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이 공습을 감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해 예산안을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준 예산이라도 편성하게 되면 이거 예의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과가 됐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네, 오늘도 시원스럽고 아주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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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신데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 내년 예산안 합의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만족할 만한 결과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우선 우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것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정기 국회가 12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정기 국회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지금 가장 제일 늦게 통과가 된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저는 우선 부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국민 여러분께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공약이라든지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에 맞게 좋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예산에 녹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한 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걸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미 법인세에 대해서 인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3% 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4단계의 과세 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제가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3% 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1% 포인트 인하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 인하를 갖고 우리가 내년에 어떤 새로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심하게 말하면 우리 당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이 언발에 오줌 눕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홍콩 같은 데에는 16.5%, 대만도 20%, 지금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는 2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 내려서 24%로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굉장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것이 가장 우리나라 산업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도 지금 25% 세율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율 공제 혜택이 8%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도 당초에 20% 세율 인하로 정부안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번에 8%로 통과가 됐는지, 물론 저도 그 법안이 왔을 때 찬성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찬성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소위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인데 이 법안의 개정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합의를 한 거는 그렇다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한테 좀 밀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네. 의원들이 그 이 내용의 그 진행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구체적 내용은 못 들었고 있지만 이번에 예. 그것의 그 여야 간에 하여튼 합의로 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예.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합의가 봐졌는지 예.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가 좀 모르고 있지만 제 스스로는 이것은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뒤처지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도 아무래도 이번 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께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을 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본인의 국정 철학을 그 예산안에 분명히 녹여서 지금 이게 왔는데 네. 지금 사실은 야당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국정에 그 지금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의 국정의 책임자 인양 이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도 분명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또 내년에 그 민생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의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사정 설명을 잘 해서 뭐 대통령도 이 어느 정도 그 사전에 인지를 했다라는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거라면은 사실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거는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법인세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둘이 팽팽하게 3%포인트 인하 그것도 절대 안 된다 하던 양측의 의견이 예. 1%라도 인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의장과의 이거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장이 중재안 내는 것도 존중이 되지만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이미 제가 어디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3%포인트 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2% 인하라고 하면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1%포인트 인하는 정말로 그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어쨌든 이번에 합의를 할 때 이제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국회 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김진표 의장님하고 부처는 달랐지만 저는 경제기획원이고 그분은 재무부에 재무부에서 잔뼈가 네. 굵으시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그 인하도 민주당을 그래도 설득해 주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김진표 의장과 저는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DNA가 좀 통하는 분이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통하는 분이 그분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은 했지만 예. 소위 그 DNA 구조는 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이고 또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대 룰 개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여론도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 저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이 문제는 그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것은 민주당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따라서 그걸 했는데 민주당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9대 1 비율인 거로 알고 9대 있습니다. 9대 1에서요. 직전에 네. 7.5 대 2.5로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도 직전에 바뀌었어요. 직전에 바꿨는데 예.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금 이번에 이 룰은 우리 당원들이 이제 예전에 20만 정도 책임 당원이 20만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지금 10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결국 민심과 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이건 국민이 뽑는 어떤 선출직이 아니고 예컨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건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또 외국의 선례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원이 뽑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우리 당원들이 또 조금 더 당원들의 책임감 있는 어떤 인식을 갖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쪽에서 보는 어떤 역선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이번에 보완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는 당원이 뽑는 것이 낫겠다 우리 당대표는 이런 의견이 우리 그 전국 의원들한테 소위 권류가 됐다 올렸는데 거기서 뭐 91%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흥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 흥행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흥행을 직접 투표해야지만 흥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흥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담이 안 돼도 소위 그 직접 가서 저 경기를 안 봐도 소위 TV를 봐도 자기가 얼마든지 그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당원들이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좀 한마디로 그건 셀프 디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뭐 우리 저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뭐 100% 찬성한다 이런 거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렇지만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는 내가 배제된다. 그런 그 정도의 자격 있는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원들한테서 절대적 지지를 얻고 네. 국민들한테서도 지지를 얻으면 그건 저는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테는 자기는 비토 대상이고 뭐 여론이 자기가 좋다 해서 내가 당대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소위 거기에 자신이 없는 데 대한 셀프 디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윤심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이 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비일비재하게 대통령의 마음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금 제도적 보수는 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됩니다. 1호 당원이죠, 그냥. 1호 당원이 1호든 2호든 하든 당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우리 여당의 당 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짓고 당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건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되고 당의 여당 대표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갖다 공격을 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당이 이 나라가 저는 저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좀 구식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 근본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공천권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당은 대통령과 이 당은 여당과는 또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정치학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볼 수
봐야 된다는 이런 문제고요.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서의 윤심의 문제는 아마 나중에는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먼저 만약 윤심이 개입된다 그런다면 상당한 저는 반발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자들이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또 윤심이 직접 작동이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두 분은 지금 장관직으로서 열심히 그 수행을 잘 하고 있는 두 분인데 물론 당원이 부르면 뭐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되고 또 출마는 자기 자유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는 두 분이 잘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그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지금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개헌 말이에요. 네.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얘기를 하고 개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께서는? 이거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시점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번이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벌써 많은 정치 지도자나 또 자선 의원들 간에 많은 그 의견 수렴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예전에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새도 가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또 그 대통령을 꼭 해야 되겠다는 분들의 이런 의사에 의해서 이게 꺾이고 지금도 그렇죠. 유야무야 됐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제 개인 생각은 우리 김진표 의장님 말씀에 제가 거역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은 뭐 내년부터 좀 가동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내후년 선거가 끝나면 한번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지금 내년에는 총선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한번은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 이것이 있어야지 지금의 이 5년제 이미 그 소위 약발이 다 된 그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말에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 실명과 또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예. 뭐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가 사법권의 그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그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지금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검사들의 공격 좌표 찍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인정된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검사권, 이 수사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 언론에 자꾸 피의 사실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검찰 조직들하는 게 비밀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검찰 개개인 있는 국가기관이라서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수사를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금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전국 그 지역위원회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아마 조금 있으면 저와 보기에는 다른 패턴의 그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뭐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가 검사의 권위 갖고 당연히 할 텐데 뭐 그런 압력 받고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우리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난번에 헌재 재판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그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게 제가 그때 재판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작동들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그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했을 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떳떳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신상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거면 공개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의도한 거는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보고 싶지가 않아서 잘 안 보는데 잘 마주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그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이 심장이 강한 사람도 사법적 이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때는 상당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표현을 했지만 드라마에 나왔던 나 떨고 있니? 그거의 마음에 그대로의 복사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 또 하나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지금 이 여당 같은 경우에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원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예.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또 많은 희생자가 어떻게 해서 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그 지금 신현영 의원 경우에는 그 많은 이건 피해자가 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희생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항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신현영 의원이 그 명지 병원의 딱덕화라고 그러죠. 네. 딱덕화가 이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를 태우게 가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한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희생자들이 지금 1분 1초가 그때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하는 이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건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이것도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분 때문에 몇 희생자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분 때문에 그 딱덕허가 돌아가는 그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의원직까지 고만둬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진심까지 고쾌하지는 말라 이렇게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저는 뭐 지금 보세요? 조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 그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진심이야 그분도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분은 전혀 아닐 거라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만 그 한 행동이 결국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나오게 했다. 이런 것이 만약 규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관련 사안 국회와 또 관련된 게 많아서 이 부의장께 또 하나 여쭤볼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28일 날 지금 한다고 돼 있죠. 네. 어떻게 그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저 개인 의견보다는 민주당의 고민이 심할 겁니다. 고민이 더 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혹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소위 부결을 시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게 날라왔을 때는 가결을 말씀을 잘못했어요. 이재명 대표 건은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노웅래 의원 건 가결시켰을 때 이제 또 그건 좀 저 넌센스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지금 하게 돼서 이번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은 그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갖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민주당 쪽에서도
뭐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몰 법안 같은 주요 쟁점 법안 있잖아요. 올해 안에 처리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는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물음입니다만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화물차의 그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 갖고 지금 조금 여야 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 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 그 저 보험의 그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해 주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몰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추가 연장 근로시간 연장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그 60시간 지금 52시간 주시간을 네. 8시간을 더 주자 네. 이런 그 이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지금 또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려서 좀 차이가 있고 다만 합의를 보는 것은 이번에 한전하고 아마 가스공사인가요? 이 두 개 기관의 이 채권 예. 한도의 그 문제는 그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일몰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가 빠져서 올해 내에 이거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통과돼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하더라고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민주당의 입장과 이런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뭐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1월 9일까지 사실은 1월 9일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그 의장이 되고 법안 처리한 게 100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한 6개월 동안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예.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 지금 1600건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 글쎄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거를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을 좀 하겠다.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법안 처리도 그래서 완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 국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여쭤보고 싶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갈등이 더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갈등의 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내후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곧 내년이 되겠죠. 그 총선이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판가름도 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그 갈등의 어떤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어쨌든 갈등은 올라가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네. 갖고 또 희망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십시다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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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죠. 네. 1914년에요.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12월 24일 날. 그때 이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군 진영에서 이 슈틸레나흐트 하일레나흐트 그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롤을 네.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군들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하며 불러달라고 하면서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정치,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데 네. 이 평화롭지 못하면 사실은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이 감정보다는 좀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